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최근 구조조정설이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원 불안감이 고조되자 결국 사측이 설명회까지 열어서 수습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다소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의료기기 사업부는 가전이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DX 부분 산하에 포함되어 있고 엑스레이나 단층 촬영 CT기기, 자기 공명 영상장치인 MRI를 생산합니다. 삼성 복수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내부적으로 의료기기 사업부가 연구동 위치를 재배치하고 인력과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란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지난주 사측의 구조조정 주장과 관련해 회사 측의 사실을 밝히고 회신을 달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최근 사업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며 직접 설명회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노조 공문에 대해선 아직 사측이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회사에서는 진화에 나섰는데 구조조정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네, 의료기기 사업부 실적은 소비자 가전 부분에 포함돼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지만 부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그룹은 현재 의료기기 사업부 외에도 삼성 메디슨에서 국산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 메디슨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업이 주력인데요. 삼성전자는 고 이건희 회장이 2010년 제시한 의료기기 등 신수종 사업 육성을 위해 삼성 메디슨을 인수했습니다. 삼성 의료기기 사업부와의 협력 시너지가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사업 영역이 비슷해서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게 아니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의료기기 사업부 안에 체외 진단 기기 사업을 12년 만에 철수하면서 파격적인 조직 대수술 혹은 삼성 메디슨과의 흡수 합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